들어가지 않았어? 저 네, 좀 쫓아가셨습니다. 어디 민지 아니야? 네, 됐습니다. 하나 둘 셋! 어떻게 고르시게 된 거예요? 어떻게 골랐냐고요? 네. 아니 데이식스 노래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다들 똥? 아 저 뭐야 등장곡으로 많이 쓰길래 근데 이 노래는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 노래 저도 왜 안 쓰지? 그쵸? 제가 고른 것 같아요. 완전 양머리를 내리면 너무 어려 보여가지고 완전 이게 한 살 차이거든요. 제가 더 어려 보이잖아요. 여기는 한 서른 한 여덟아홉 정도인데 저는 아직 어디 가면 예 네, 저는 어디 가면 그 진짠 줄 알아요. 신분증 검사하거든요. 저는 한마디 해줘. 그러니까 또래처럼 보이잖아요? 제가 명도만 하면 진심인가? 태근아, 태근아, 여기 한번 앉아줘요. 너 동갑이잖아. 네? 동갑이잖아. 진짜 그거 보고 있다. 띠동갑, 띠동갑. 그 동갑이지. 아, 띠동갑. 잠깐만, 뒤에 한번 서줘. 갑자기 뒤에 한번. 예. 이렇게 봐도 또래같이 보이네. 야 솔직히, 건희 형이 나랑 한 살 차이라면 놀라지. 나도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니야. 네?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 아니야. 난 내 또래에 딱 맞게 생긴 거야. 뭐야? 난 동안이랑 무슨 일도 없어. 너처럼 그렇게 막 애들하고 자신있게 같이 앉아서 하는 그런 거 없어. 우리 댓글 한번 이거 내보내주시고 댓글 한번 유튜브에 그 축구하는 거 있잖아요. 거기 한번 뭐 하냐? 어? 야구 좀 되나 봐. 영원한 거 없다. 어? 벌레꽃이잖아. 전혀 이거 똑같아. 내가 잘못 찍겠어. 정현아. 아무도 안
Como siempre voy a atacar al home play, me tiró muchísimas rectas y estaba fallando hasta que pude conectar la del home run. No. A los fans, que sigan apoyando el equipo, que son una muy buena motivación para nosotros y vamos a seguir jugando buen béisbol. Gracias. 비니가 저번 경기에 승을 못 챙겨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손수리 잘해줘가지고 또 동생 승 하나 챙겨줘서 기쁘고 연승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그런 건 없었고 빈이가 선발할 때마다 고생한다고 커피를 하나씩 사다 주는데 잘 마셔가지고 또 잘 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오늘도? 네. 잘 쉬어가지고 잘 올라온 것 같고 매 경기에서 그래도
득점권에 이럴 때 좀 제가 해결을 하려고 좀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결과도 좋고 이래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또 결과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유찬이가 안 잡아가지고 말로 돼가지고 좀 아 잡아주지 이러고 그냥 초구에 또 볼이 좀 들어와서 급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그냥 편하게 던지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우선 저희가 3연패 하고 그래도 다시 2연승 할 수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고 지금 시즌 중반 달리고 있는데 좀 더 힘내가지고 이제 더워지는데 힘내가지고 또 승수 많이 쌓아가지고 또 올해는 좀 더 높은 순위에서 가을 야구 좀 오래 할 수 있도록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너 왜 있는 거야 이병헌? 자꾸. 선배님 한 말씀 한 말씀에 또 경청하고 싶어요. 경청 같아. 서로가 나오시는 병헌이가 요즘에 요즘에 잘 던져가지고 밝아요. 어제도 승해가지고. 일단 오늘 좀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좀 지쳤다고 느꼈었는데 이제 야수 형들이 또 점수를 먼저 뽑아줘서 그 좀 힘이 더 났던 것 같습니다. 그냥 항상 멘탈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. 그다음에 좀 안 좋을 때 이렇게 생각이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무너지는 스타일이었는데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이제 계속 연습량을 꾸준히 해서 이제 제 자신을 믿는 게 좀 컸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이제 좀 많이 던져가지고 3회 갑자기 이제 좀 실어 왔다 올라왔다 해가지고 좀 편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뭐 다승왕을 생각하진 않고요. 그냥 저 나올 때 항상 팀이 이기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큰 신경 안 쓰고 항상 이렇게 집중해서 잘 준비해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정대 코치님께서 저번 경기 많이 던져가지고 해줬던 것 수고하셨습니다. 근데 커피 사고 싶어. 예, 예. 정말. 커피 배운 거예요? 네. 이제 그때 재현이 형한테 커피를 사왔는데 홈런 쳐주셔가지고 오늘 사왔는데 이제 사오지 말라 하네. 알겠습니다.